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제이홉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제이홉의 이름을 딴 병원이 건립이 되며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이홉의 중국 팬클럽은 SNS 트위터에 중국 인후이성 첸산현에 정호석 희망병원이 세워졌음을 알렸고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병원 건립은 작년 제이홉의 생일을 기념해 팬클럽이 중국의 희망 공정 사업에 50만 위안 한화로 약 8,500만 원을 기부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희망 공정 사업은 중국 청소년 발전 기금회가 민간 기부금을 모아 빈곤 지역의 각종 지역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팬클럽은 지난해 기부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농촌 지역의 의료시설인 향진위생원은 건물과 설비 등이 낙후되어 의료시설로서 기능이 저하된 곳들이 많다. 기부금은 향진위생원의 신축 및 개축, 의료장치 추가 설치, 그리고 의료진 양성 등을 위해 사용이 될 예정이며 완공까지 약 1년이 소요가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기부금 증서 그리고 사업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구입했던 각종 의료장비와 영수증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특히 병원 입구에는 정호석 중국 팬클럽 희망병원이라고 쓰인 대형 간판이 부착이 되어 있어 더욱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팬덤은 정호석 희망병원은 의료시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산간 및 저소득계층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며 기부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와, 진짜 대박인데요. 병원의 완공 소식을 들은 전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은 와, 놀랍다, 의료 관련 기부는 요즘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정말 너무 고맙다, 아미는 더 이상 팬덤이 아니다, 가족이다, 제이홉이 알면 정말 기뻐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이홉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급하자 HW 사무총장이 이를 주목하며 직접 응원하는 글을 남기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 12일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인 달려라 방탄에서는 PD 작가편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멤버들이 달려라 방탄의 제작진이 되어 촬영 아이템을 제안하고 논의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제이홉은 장기 프로젝트 아이템으로 방탄소년단 힐링편을 제안했습니다. 제이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그런 의미를 담아보자, 제이홉은 모두 모여서 방송을 하기보다는 7명이 각자 힐링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에 마지막에 만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에 대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 트위터에 직접 글을 남겼습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는 동안 자신을 돌보는 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다.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 중 하나로 채택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거리 두기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라며 응원을 보냈는데요. WHO 사무총장은 해당 방송 영상도 함께 올렸을 뿐만 아니라 제이홉의 애칭인 호비를 부르며 제이홉에 대한 애정까지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전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은 제이홉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정말 뜻깊은 제안이다, 우리 모두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 분들 너무 감사하다, 빨리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등의 댓글로 서로를 격려를 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에도 제이홉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아미와 전세계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어주었다라며 감사의 글을 남긴 바 있어 항상 제이홉을 비롯한 멤버들의 세계적인 보건활동에 영향력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과 백종원씨가 만남을 기약했는데요. 지난 15일 SBS 측에서는 한 매체를 통해 백종원과 방탄소년단이 한돈을 주제로 합동방송을 한다, 방송의 구성이나 구체적인 방송 시기는 정해지지를 않았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14일 방송되었던 만남의 광장에서는 방탄소년단과 백종원씨의 영상통화 장면이 공개가 됐었고 제작진은 방탄소년단과의 만남 커밍순이라는 자막으로 출연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제이홉은 군청색 비니를 쓰고 설레는 눈웃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날 방탄소년단과 백종원씨와의 콜라보에 기대를 모았으며 방탄소년단 자체 컨텐츠인 달려라 방탄에도 출연한다는 얘기가 있어 남다른 쿡방을 예고해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제이홉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